오늘은 302쪽 차례죠. 이제 서합계인데 서합은 서자가 깨물서자고 합자는 합할합자예요. 서합은 형하니 서합이라는 자체는 형통한 이치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서합계에서는 이용옥 아니라 그 옥은 감옥이지요. 감옥을 쓰는 것이 이롭다. 이 감옥을 쓰는 것, 감옥에 쳐 넣는 것, 그 전에 뭐가 필요한 거죠? 그 사람 죄를 밝히는 게 필요하지요. 밝히는 게 먼저고, 밝힌 다음에 죄에 맞게끔 감옥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죄를 밝힌다는 얘기는 그 속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서합형은 괴자유형의야라. 이 서합괴가 형통하다라고 한 것은 이 괴 스스로가 형통한 의를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천하지사 소위 부득형자는 이유 같냐니, 천하지사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부득형자 형통할 수 없는 까닭은 이유 같냐니, 그 사이간자인데 끼어들 간자로 보세요. 끼어들은 거 가운데 그 벌려놓게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이니, 사람 사이에는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물체 사이에는 끼어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형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서이 합치면 그 가운데에 끼어있는 것을 깨물어서 합하기만 한다면, 즉 형통이라, 형통하게 될 거다 이거죠. 이 용옥은 서이 이 합지지도 의용형옥이라. 옥을 쓰는 것이 이롭다라고 한 이 용옥이라는 글자는 서이 합지지도 깨물어서 합할 수 있는 방법이 의용형옥이라. 그 형벌과 옥, 형은 형을 언도하는 거고 옥은 갖다 쳐 넣는 거거든요. 형벌을 언도하고 옥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천하지간을 비형옥이면 하이 거질이고, 이 세상 천하에서 그 가운데 끼어들고 이간질하고 갈라놓게 하는 그 요소를 형옥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것을 없앨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역에서는 불은 이용형이 운 이용옥자는, 근데 주역에서는 그렇다면 형을 쓰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형을 쓰니 이롭다라고 말하지 않고서 옥을 쓰는 것이 이롭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괴유 명조리상하니, 이 괴 자체에 밝게 비추어보는 그런 형상이 있으니 이어 차로게라. 옥을, 감옥을 살피는 데에 이롭다라는 거예요. 감옥을 이제 사실은 사람 잘못했는지 집어넣고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여기 위치가 있다는 거죠. 옥자는 소위 구치 정인이, 그럼 이 감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감옥은 소위 구치 정위예요. 정자는 뜻정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실정이에요. 진실. 밑자는 거짓이에요. 그 참과 거짓을 다스리는 이유가 되니, 듣기 정직 지 미간 지도니, 그래서 듣기 정직 지 위간지도니 연후 가이 설방 여치형내라. 듣기 정이라는 것은 그 진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지 위간지도, 그 위간지도 즉 사이를 벌려놓게 된 그 벌려놓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
연후에 그런 다음에라야 가히 설방 방 방은 막을 방자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설방이고 치형은 그 형벌을 이루니까 지금 시행하는 거지요. 미리 방어를 할 수 있으면서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을 처단할 수가 있게 되더라 이거죠. 이 서합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감옥을 쓰니 이롭다. 즉 감방을 쓰는 것이 이롭다. 그런 얘기지요. 오늘을 보세요. 서는 서랴오 합은 합이 아니. 설이라는 것은 깨문다는 것이고 합이라는 것은 합치한다는 것이니 물류 간자를 설이 합지하라. 이 물체에 그 끼어든 것이 있게 되는 것을 깨물어서 합하게 된다는 거다. 이 굉장히 어렵지요. 우리 발하고 신발 사이에 조그만 돌멩이 같은 게 하나만 끼어도 참 불편하지요. 이제 세상 일을 처리할 때 그 가운데 껴가지고 깐작깐작거리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맹자는 뭐라고 말했지요? 맹자는 향원이라고 그랬지요. 향원 기억나세요? 이 향원할 때 원자는 사실은 그게 성실할 원자로 쓰이는 건데 향자는 동네 향자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다. 그런데 속마음은 아닌 사람. 사이비 성실자를 향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흠을 잡을래 흠이 보이질 않고 처단할래 걸릴만한 법이 그 사람 쓸 게 없고. 요즘에 종인사의 그런 일치는 자동자와 비슷하죠. 그래요? 그래 제가 경서를 읽으면서 정말 가장 이 사이에 낀 그 간 이 사람 중에 최고 어려운 사람이 향원인 것처럼 보여요. 맹자에서 나와 있는 그 인물. 근데 어느 집단이나 향원이 있지요? 있습니다. 참 그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속은 굶어 터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 다른 말로는 이 간자를 눈의 가시 이런 말이 있지요. 눈의 가시 같은 존재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을 없애는 게 상책이다. 그 말이죠. 없애려면 뭐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격리시킬 장소가 필요한데 그 격리시킬 장소가 바로 옥이다. 근데 이게 서합이라는 것은 살다 보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처단한다는 거지 늘상 그런 것만 갖고는 안 되겠지요. 네. 그래서 물류 간자를 설이 합지하라. 그 물체 중에 끼어드는 것이 있는 것을 깨물어서 합한다는 거다. 윗괴 상하 양양이 중허하니 이구지상이요. 위괴라는 두 글자는 괴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자고요. 상하 양양이 맨 그 상구효하고 초구효지요. 그 두 양효가 양으로 딱 버티고 있고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그러니 그 자체로만 보면은 이구지상이에요. 이 턱하고 입, 턱 사이에 있는 입의 모양이고 거기에 구사일양이 간어 기중함이 구사효 그 하나의 양효가 간어 기중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 필 설지 이후 합권 반드시 그것을 깨물은 다음에라야 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합이라 거기서 서합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구사 양효마저 음효였다면 턱 이자 입괴가 되는 거죠. 기점이 당, 득, 형통자로 돼 그 점괴는 마땅히 형통함을 얻을 수 있지만 유관고로 그 사이에 끼어든 그곳이 있기 때문에 불통이니 통하지 못해. 그러니 설지 합즉 형통이라 그것을 깨물어서 합할 수 있게 된다면 형통이요 형통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가 많이 수련을 안 했는데
단전호흡을 하거나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입천장으로 혀를 말아서 위에다 막아요. 이렇게 막고서 호흡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가운데 이렇게 빈 공간을 하나로 합해준다고 그래요. 기가 통하게.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이런 위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 삼음 삼양이 강요 중반하고, 이 괴를 가만히 보시면 음효가 셋, 양효가 셋이에요. 그죠? 삼음 삼양이 강요 중반하고, 강은 양효의 속성이고, 유는 음효의 속성이에요. 강유가 중반, 가운데로 딱 갈라지고, 상동하명하며, 하동상명하며, 아래는 진하련이니까, 아래 괴는 이 동, 움직이는 거죠? 진은 동이니까. 상명하며, 위는 그 이허 중이니까, 밝은 명자 명이 나오는 거고, 하뢰 상전하니, 아래는 우뢰에 해당되는 괴고, 상전, 위에는 번개전자예요. 그러면 천, 번개와 그 천둥은, 사실은 번개는 빛이고, 천둥은 소리고, 그렇지요? 구르릉 꽝꽝 울릴 때 보면은 번개가 먼저지요. 번개가 먼저고, 뒤에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옥이라는 의미도 먼저 번개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밝은 것으로 죄를 구분을 한 다음에 뒤에 행동으로 감옥을 쳐넣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엔 좀 어렵지요. 혼자 익괴로. 익괴를 한번 그려보세요. 익. 익은 풍, 뇌, 익괴예요. 한번 그려보세요. 괴를. 풍은 손하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괴는 맨 밑에가 음효고, 밑에는 뇌니까 여기처럼 똑같이 맨 아래 초우효가 연결된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구호효가 구사효로 옮겨왔죠. 그 익괴를 그려놓고 보시면 그 얘기예요. 본자 익괴로 이 서합괴는 본래는 익괴로부터 육사지유 상행하야 육사의 음이 위로 가서 이 지어오이 5효짜리에 딱 가서 이르러가지고 듣기 중하니 그 중도를 얻었으니 시, 지, 이, 음, 거양이 수, 부당이나 이것을 가지고 보건대 이, 음, 거양 음효로서 양자리에 처한 것이 비록 그 위치는 합당치 않지만 이 용옥이니 옥을 쓰는데, 즉 형벌을 집행하는 데에는 이로운다, 이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 이게 참 어려운 위치예요. 개 치옥지도는 대개 그 감옥에다가 사람을 가둬놓고 하는 그런 법을 집행하는 그 도는 유, 위, 여, 명이라. 오직 위엄과 명, 명변이죠. 분명히 분간을 하는 거. 위엄과 밝음이 되지만 듣기 중지 이기고 그 중도를 듣 얻는 것이 귀함이 되기 때문에 고로 서득지제 유기덕이면 응기점이라 점을 쳐서 요괴를 얻었다면 그러한 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점괘가 거기에 해당될 거다. 거기 넘어가시기 전에 303쪽 융산 이씨왈출을 좀 보세요. 찾으셨어요? 융산 이씨왈 첫 번째 동그라미요. 서합은 진하 이상하니 이 서합괴는 진하 아래 내괴는 진괴고 밖에 괴는 이괴지요. 진하 이상하니 진뇌 이전이라. 진은 우레가 되고 이는 번개가 되더라 해야죠.
천지생물의 천지가 물체를 만들어낼 적에 조물지구대. 이 만물, 물체들을 만들어내되 경자는 필용 뇌전하야 격박지하니. 이 경자가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재앙. 병폐, 폐단. 이런 건데 사실은 나무목변에 써 있어서 이 정말 단단한 나무가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데서 나온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힐 경자거든요. 천지가 만물을 만들 적에 거기에 딱 가로막혀서 버티고 서 있는 그것은 반드시 번개와 우레를 써서 그거를 치고 부셔버렸다 이거죠. 그랬으니 성인이 치천하에 성인이 천하를 다스리심에 유 위민지 경자, 저 백성들 중에서 그렇게 가로막는 그런 경자가 있으면 필용 형옥하여 반드시 형옥을 써서 탄제지라. 그거를 판단하고 제지, 제어를 했다. 이거죠. 결단하고 제어를 했다. 고로 서합하야 이거 이중지경하고 서합으로서 씹어서 합해가지고 그 입 속에 있는 그 단단한 것을 제거하고 뇌전하야 이거 천지지경하야 그 번개를 치고 우레를 쳐서 천지의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그 막힌 것을 제거해서 형옥이 거 천하지 경자야라 형옥으로서 천하에 막히는 걸림돌이 되는 병폐 폐단 같은 것들을 제거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운동호 씨와 주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법물 불합은 일반적으로 저런 사물에 있어서 합해지지 못하는 것은 유유간냐니 그 간, 끼어드는 것, 끼어드는 것이 있기 때문이니 필, 서이 후 합하고 반드시 깨물어 뜯은 다음에 합하게 되고 합이 후 형이라 합해진 지혜라야 형통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불알 이용형이 말 이용옥자는 선진. 요 선지라는 이 선지라는 두 글자를 제가 읽고 싶어서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벌을 쓰미 이롭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옥을 쓰미 이롭다라는 것은 선지 먼저 한다는 거다. 먼저 뭘 합니까? 이 전지명이 뇌종지하라. 그것은 자연현상으로 볼 때 번개전자, 번개의 밝은 것이 먼저 탁 비친 다음에 우레가 거기에 따라오는 이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서합계는 먼저 그 재질이 어떤지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처음 이제 그 실행하는 것이 귀중한 이치가 된다는 거죠. 전지명은 그 번개의 밝은 것은 소위 차로경. 그것은 그 옥에 집어넣을 것을 살피는 이유가 되고 뇌지 위는 그 우레의 위험은 소위 겨루겨라. 그것은 감옥에 넣을 건지 않을 건지 그것을 결정하는 이유가 되더라 이거죠. 뇌전 유시하니 그 우레가 있고 번개가 치는 것도 때가 있으니 옥지용도 감옥에 집어넣는 그 씀씀이도 역유시라. 유시부진이 때가 이르지 않음이 있다 이거죠.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다는 거지요. 여 이중 유물에 마치 그 입속에 물건이 있을 적에 강경자 미지간에 거기에 씹히지 않는 단단한 것이 사이에 끼어서 방해를 할 적에 옥기의 용제야. 그 옥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어찌 그 쓰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 그럴 때 쓸 수 있다는 거죠. 기 명차 위하고 이미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또
위험이 있고, 우, 유차 중이, 그러면서 또 그 집행하는 사람은 유차 중이에요. 좀 부드러우면서도 중도에 맞게 하는 것이 치욕 지도야라. 그게 바로 그 형을 집행하는 방법이 되니, 불여시면 옥기용제야. 이러지 못하다면 그 옥을, 감옥을 어찌 쓸 수 있겠느냐. 이 선지라는 두 글자를 잘 생각해 주세요. 서합은 형하니 이용옥하니라. 서합형은 괴차유형의야라. 천하지사수이 부득형자는 이유간나니. 서이합지적 형통의람. 이용옥은 서이합지지도 이용형옥야람. 천하지간을 비형옥이면 하이 거지리옴. 불은 리용형이 운 이용옥자는 괴유명주지상하니 이어차로야람. 옥자는 소이 구치 정위니 특히 정이면 즉지 위감지도니 연후가이 설방 여치형야람. 서는 설야오 합은 합연이 물류간자를 서리합지야람. 윗괴상하양양이 중허하니 이구지성이옴. 구사일양이 간어기중하님 필설지이후합구룸 이서합이람. 기점이 당득 형통자루대 유간구로 불통이님 설지이합즉 형통의염. 우삼음상냥이 강유중반하고 하동상명하며 하뢰상전하니 본자익괴로 육사지유이상행하야 이지여우이 특히중하니. 시지이은 거양이 수부당미남 이리용옥이니 개치옥지도는 유위여명이남 이특히중지위귀구룹 서특지제유기덕즉 응기정야람.